강릉 같은 지미가 돌아오고 말이야. 여느 때가 북해 갔다가 해자. 모든 동물들이 다 채집을 다 찾아가잖아. 저 산수가 오르진 그 아주 아늑한 그 저희 그 마을. 그 어릴 때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 계시고 동생들, 누나들 놔두고 내려왔던 그 한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북도, 구성군, 서산면, 염장동, 98번지의 2, 거기가 바로 내 고향입니다. 여기는 하얀 모래만 있지, 이 암석 같은 거 돌이 별로 없어요. 이 운천강에 이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이때 그 물안개가 떠오를 적에 그 광경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여기 쫙 물안개가 끼고 그 아침 햇살이 비치고 할 적에는 한 폭의 산수화를 보듯이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할아버지 주소를 찍어주시면 돼요. 할아버지가요. 직접. 대한북도 구성시. 구성시. 네. 안내를 시작합니다. 현실이면 얼마나 좋은가. 오, 이거 대동강이네? 네네. 오이. 이게 평양시로 빠지는 건 아니다. 네, 이제 빠져서 구성시로 이제 들어가려고요. 아, 이런 날에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 집, 저 둘집 온 것 같은데. 이거 운천교다. 아이. 운천강. 여기 아세요? 기억나세요? 아, 알지. 이게 저, 다리가 아주 제대로 꼿꼿꼿 다리네. 그럼. 아, 이거, 아, 좋았어. 운천강.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제 우리 집이 보인다. 아, 그래. 바로 이게야. 이게 우리 마당이야. 네. 어, 그래. 우리 마당이야. 어머니. 구현이가 왔어요. 어머니. 왜 대답이 없어요? 어머니. 구현이가 왔어요.
이 불효자식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면 자택 좀 씻고 가려고 그래.